그리스 수도 아테네 북부의 에비아 섬에서 큰 화재가 일주일간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은 배를 타고 섬을 벗어나 대피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3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역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일주일간 축구장 7만 8천여 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스는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는데요. 폭염과 건조해진 기후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생겨 쉽게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수도 아테네 북부 살림 등 최소 40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진압하지 못하고 불타고 있는 수십 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그리스 수도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으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에비아 섬에는 9일 현재 600여 명의 소방관과 소방 항공기, 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화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첫 화재 이후 일주일간 관광객과 주민 등 수천 명이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거주지에 남아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비아 섬의 한 주민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공포영화 같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떠나면 마을은 모두 불에 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비아 섬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섬으로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리스 화재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옥 수백 채가 불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진화 작업이 더딘 데다가 새로운 불씨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에비아 섬 외의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다른 지역은 진화 작업이 성과를 보이며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